짧지만 깊은 여운을 느낄 수 있는 단편 영화들이 청주를 찾아왔습니다. 제21회 청주 국제 단편 영화제가 막을 올린 건데요. 늦더위를 식혀줄 28편의 작품을 시원한 영화관에서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문화 다이어리 유소라 기자입니다. 21회 청주 국제 단편 영화제에 막이 올랐습니다. 이번 영화제에 출품된 작품만 4,080편. 집행위원회는 새롭고 과감한 시도를 한 국내 작품 20편과 국외 작품 8편 등 모두 8개국 28편을 가려냈습니다. 높은 하늘을 향해서 활공할 수 있는 그런 좀 미래지향적이고 꿈에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다양성의 시도, 변화 그런 기준을 갖고 선정을 하였고요. 개막작과 폐막작으로는 중국 감독 웨이보안의 파노라마 스월과 송지호 감독의 새벽의 빌리가 각각 선정됐습니다. 아무도 상관 안 해. 아무도 안 본다고. 본 사람 분명 있어요. 누가? 황재필, 김효준 감독이 청주에서 올 로케이션으로 공동 연출한 라스트신은 경쟁 섹션 부문에 올랐습니다. 그러지 말고. 저희 영화 라스트신 같은 경우는요. 아역 배우 성미가 그 아이패드를 사기 위해 단편 영화를 촬영하는 도중에 불의의 사고로 감독이 하차하게 되고 감독을 성미가 맡아서 한다라는. 이번 영화제 슬로건은 눈부시게 활공하라. 새로운 시선과 창의력으로 가득 찬 단편 영화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청주시 단편 영화제로 시작해 어느덧 21회째를 맞은 청주국제 단편 영화제는 부산에 이어 전국 두 번째 규모의 단편 영화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단순한 영화제가 아닌 영화인들의 도전과 성장의 무대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포부입니다. 청주국제단편영화제는 이제 국내에 있는 단편영화제 중에서 가장 오래된 영화제 중에 하나고요. 그동안 많은 좋은 영화들을 통해서 한번 영화 극장에 오신 분들은 저희 단편영화제를 기다리고. 감독부터 프로그래머와의 만남까지 다채롭게 구성된 청주국제단편영화제는 오는 25일까지 CGV 청주 율량점에서 진행됩니다. 영화 없어지지 않아요. 문화다이어리 유소라입니다. 핫 컨텐츠 앤 뉴스 HCN